안녕하세요, 호박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방에서 삶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이 식세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식세기를 2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세척이 잘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세기 20년 덕후의 깔끔한 식세기 세척 비법 5가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종류끼리 잘 묶어 넣어라입니다. 테트리스처럼 잘 쌓아 놓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시 같은 경우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끼워 놓고 공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같은 것끼리 될 수 있으면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가지런히 넣으셔야 세척력을 업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짝 불려서 씻어라 입니다. 물을 부어서 살짝 불려서 오염물들을 기본적으로 씻고 넣어주는 게 훨씬 깔끔하게 세척이 됩니다. 오염물이 섞여서 세척을 하다 보면 이 안에 필터 쪽에 오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척기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려서 씻어야 세척도 잘 되고 세척기도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세척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입에 닿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잔여 세제가 혹시나 남더라도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바로 요건데요. 참그린 제로 파워입니다. 이 제로 파워 말 그대로 유해한 성분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 그래서 제로 파워인데요.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저는 요렇게 팀 케이스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좀 물에 약합니다. 더위에도 약하고. 그래서 요렇게 팀 케이스에 보관을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르지 않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3중 구조예요. 맨 위에는 녹색 세정력이 되고 두 번째는 헹굼. 세 번째, 맨 밑에 파란색은 광택을 줍니다. 사실 이 젤라이트 식기세척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얘는 저 안에 젤라이트 광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광물이 뜨거운 열을 내면서 건조를 시키는 건데 문제는 얘가 식기세척기 세제만 가지고 안 되고 린스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린스랑 세제랑 같이 넣다 보면 가루 세제를 넣다 보면 가루 날림이 있고 또 가루 세제가 혹시라도 이 세제 그릇에 남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세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과하게 넣다 보면 세제에 오남용이 생기다 보면 환경오염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딱 맞게 세척 세제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는 지금 12인용으로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요. 저희 집은 이게 14인용입니다. 그래서 12인용 하나 쓰면 되는데 양이 다른 세제보다 얇고 컴팩트해요. 그래서 다른 세제는 사실 제가 요거 써봤는데 이런 거 비슷한 거 세제가 항상 조금씩 남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버리기도 어렵고 혹시나 이 그릇에 묻어서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찝찝함도 있는데 얘는 제가 세척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도 세제가 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녹는다는 얘기죠. 직접 테스트해봤는데 아주 잘 녹아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녹아집니다. 이 비닐을 뜯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12인용이고 그리고 자연유래 성분의 비건 인증이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제를 사용할 때는 EWG 등급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를 표시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먹는 색소가 10등급인데요. 얘는 1등급, 2등급, 최대한 3등급까지 정도의 굉장히 안전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그린 식기세척기 세제로 세척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세척을 해보니까 사실 와인을 먹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아주 깨끗하죠. 사실 제가 와인 먹으면 그 와인 자체에도 약간의 기름이 있고요. 그리고 안주를 먹다 보면 아몬드도 먹고 치즈도 먹고 하다 보면 여기에 기름기가 묻어요. 또 사람의 입술에서도 기름기가 묻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씻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자연 성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들고 물 얼룩 제거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제 카레를 먹었단 말이에요. 카레를 먹으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오염이 묻어 있었어요. 여기 카레는 사실 기름에 볶아가지고 야채를 볶아서 만들다 보니까 카레 자체도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고 기름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거 제가 애벌 세척도 잘 안 하고 그냥 바로 넣었는데 이렇게 윤기가 나게 광택까지 나게 잘 세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두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먹었던 숟가락입니다. 어때요? 얼룩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오염 하나도 없죠?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잔여 세제가 남지 않으면서 그리고 비건 성분이라서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12가지 유해한 성분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좋은 세척제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이거 굉장히 가격이 컴팩트예요. 보통의 식기세척기 세제보다 이게 더 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쓰던 것보다 이게 더 착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 있게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또 네 번째 방법은 고급 그릇들은 금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주 고급일 경우에는 금박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금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금박이 있는 것들은 넣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인리스 제품은 충분히 넣어라. 요거는 사실 배수구 막이거든요. 요런 것들은 사실 손으로 세척하지만 소독은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니까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제품들은 잘 활용해서 식기세척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도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소독하기가 어렵잖아요. 삶기가 통도 없고 이거에 맞는 것들도 없는데 이거는 그대로 넣어서 스테인리스 양면으로 낼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이런 데 넣어가지고 같이 살균 소독할 수 있다는 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놓으면 이그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중간 칸에 넣으면 온도가 여기가 중간이 조금 덜 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튼튼한 플라스틱은 아래쪽에 넣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플라스틱 이런 거는 아래에 둬도 되지만 약간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플라스틱은 위쪽에 두셔서 손상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세척기 관리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가전제품에는 거의 다 필터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바로 여기 밑에 필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필터를 주기적으로 꺼내서 이 스테인리스 그리고 아래쪽 여기를 잘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있는 오염도 오물도 다 꺼내주셔야 그래야지 오래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척기,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해서 이 식기세척기 안쪽도 깨끗이 청소해주고 그리고 참그린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 제로 파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정과 행궁과 그리고 광택까지 이 식기세척기 자체를 청소해주는 기능도 같이 있어서 너무 자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테트리스처럼 잘 묶어서 넣어야 된다. 두 번째, 불려서 오염을 제거하고 넣으면 훨씬 더 깔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 내가 먹어도 되는 비건 인증 자연 성분의 세척력 좋은 세제를 쓰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금박이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은 넣지 마시고 만약에 넣는다면 중간층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척기 청소와 필터 관리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식기세척기 오랫동안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